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도전88입니다. 배터리를 수명이 다 되면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환할 때 이 배터리가 언제 그 생산된 건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인터넷으로 사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뭐 배터리 전문점에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격이 좀 더 싸니까 인터넷으로 많이 사죠. 그죠? 많이 사고 그리고 그 직접 그 손재주가 조금만 있으면은 직접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남자들은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그 자세히 보면 제조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죠? 2021년 1월 1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가 그 달, 그 다음에 날, 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월, 일, 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여기 있죠. 그죠? 보이시죠? 그죠? 01112021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021년 1월 11일 날 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작이 아니고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걸 이 배터리가 완성됐다 그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로켓 배터리인데 GB95R 여기 있습니다. 이거 2021년 1월 11일 날 생산을 했다 하면 그죠? 지금이 2023년 10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나오자마자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한 2년 6개월 만에 배터리가 다 돼서 교환하는 그런 상황이 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제조 날짜가 언젠지 나온 날짜가 언젠지 알라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그죠? 그 밑부분, 그래서 밑부분 있잖아요. 그죠? 자, 밑부분, 그러니까 배터리 밑부분, 그 배터리 그 체크 등이 있죠. 그죠? 그 우측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 된 배터리고요. 그러면 이쪽에도 있나 한번 볼까요? 새로 교환한 배터리. 자, 로켓 배터리가 너무 빨리 따라서 여기 X프로라고 요거를 장착을 했습니다. 요게 고정시켜주는 고리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리 이 밑에 적혀져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8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8. 제가 이제 장착하기 전에 보니까 0806-20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8월 6일 날 이게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뭐 오래된 배터리가 아니냐, 뭐 재활용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스러우면 이 제조 날짜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 다 뭐 100% 믿을 수는 없죠. 그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제 이게 한 언제쯤 나는 건지 아시고 싶은 분은 그 여기 적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배터리 갈 때는 한 20분 뭐 이렇게 걸렸는데 자꾸 갈다 보니까 한 5분 만에 다 갈아 버렸습니다. 이게 이 차가 좀 갈기가 까다로운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배터리가 또 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쏙 들어갔죠. 그죠? 대부분 배터리는 단자가 평평합니다. 근데 이쪽은 단자가, 이 차는 단자가 이게 쏙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딘이라 그러죠. 딘. 자, 여기 케이블 연결하는 곳이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런 배터리가 잘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대부분 배터리는 평평합니다. 이 케이블 들어가는 자리가 평평하거든요. 평평한데 어떤 차종은 이렇게 쏙 들어가는 차종이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 주문을 자문하면은 왕복 택배 요금을 물어야 되겠죠, 그죠? 기본으로 택배비가 15,000원인데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또 15,000원 들겠죠, 그죠? 3만원. 그리고 다시 그 3만원 듭니다. 어차피 뭐한번올 적에 15,000원은 나중에 또 지불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왕복 반품료를 지불해야 되니까 3만원이라 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런 배터리를 주문할 때는요, 그 밑에 상품 상세 설명에 쭉 내려서 보면 차종이 나오고요. 거기 배터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델코, 로켓, 엑스프로, 솔라이트, 아트라스 이런 게 있는데 그 차종과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사게 살라 하다가 시중에 나오는 배터리랑 가격이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본네트를 열어보시고, 본네트를 열어보시고 그 용량을 일단은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95인지, 그죠? 90인지, 80인지, 여기 95R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12V 90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켓 배터리는 GB 95R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 엑스프로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엑스프로는 자, 요건 좀 특이하죠, 그죠? XP59043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XP59043. 자, 그래서 그 배터리마다 표기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배터리가 무슨 배터리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M파워라고 여기 적혀가 있죠, 그죠? 자, 오토모바일 볼트 스테빌라이저라고 있는데 요거를 장착하면은 배터리 성능이 좋아진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노이즈 제거, 배터리 수명 연장, 헤드라이트 밝기 향상, 에어컨 성능 향상 이렇게 되는데 뭐 크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효과가 있다 하면 배터리 방전이 잘안 되어야 되는데 이 로켓 배터리를 구입하고 방전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서 겨울에 관리를 잘못했겠지만 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뭐 속도란 부분인지 평평한 부분인지 일단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몇 암페어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잘못 주문해서 60암페어인데 70암페어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 케이블만 닿으면 다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평한 케이블 단자가 평평하면요, 그것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잘못 사용해서 60암페어를 70암페어 또 반대로 그죠? 70암페어인데 60암페어를 쓰더라도 뭐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모자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은 선이 넉넉하면 그죠?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는 딱 맞게 나왔기 때문에 그 평평한 거를 쓰고 싶어도 잘못 주문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대부분 위가 평평하죠, 그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 하면 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R이라고 되어 있는 게또 L이 있고 R이 있거든요. R은 뭐냐 하면 플러스 빨간색이죠, 그죠? 빨간색 꼭 꼽아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단자 플러스 단자가 그 정면으로 봤을 때 여기 정면이 아니죠, 그죠?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 정면입니다, 그죠? 자,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배터리를 차라리 돌리겠습니다. 햇빛 때문에 그림자 때문에 안 보이니까 자 이래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차를 뚜껑 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본네트를 열면 이게 단자가 빨간 단자가 오른쪽에 있다만, 그러니까 플러스가 오른쪽에 있다 뭐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꾸로 놓고 하는 게 제일인데 어쨌든 간에 차가 정면으로 딱 하면은 그 본네트를 열면은 단자가 우측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R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도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평평하고 그죠? 플러스 단자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고 예를 들어서 내 배터리가 80 암페어다. 그러면 80을 사는 거예요, 그죠? 80을 사는데 단자가 왼쪽에 있다. 플러스 단자가 왼쪽에 있으면 80L을 사야 하고요.
오른쪽에 있으면 80R. 그리고 이 부분이 케이블 연결하는 케이블 단자 들어가는 부분이 쏙 들어갔으면 D를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는 참그 배터리 그 주문할 때 실수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90A니까 90A, 90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쏙 들어갔으니까 딘입니다, 딘. 그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R이 되겠죠, 그죠? 90DR. 그래서 이런 것도 자주 주문을 해봐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도 이런 것이 이런 종류의 제품은 그 특정 차만 나오게 되면 잘 팔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다른 거에 비해서 찾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평평하면 제일 이겠죠. 평평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정면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자, 플러스가 오른쪽에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빡빡하죠, 그죠? 자, 빡빡하게. 그러면 이 케이블 선이 너무 빡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딱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빼거나 넣을 때도 조금 힘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게 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또말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간단히 하다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해해 주시고. 어쨌거나, 배터리 제조 연원일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 표시등 있지 않습니까? 표시등, 자, 마주 봤을 때 왼쪽에, 반대에서 보면 오른쪽이 되겠죠, 그죠? 마주 봤을 때 표시등 왼쪽 편에 제조 연원일이 나옵니다. 연원일이 아니고 월, 일, 년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전88이었습니다.